벌써 수개월째 코로나19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민간 의료인들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직접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3년차 간호사 조은서 씨. 코로나19 의료진을 구한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병동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저희가 좀 도와줌으로써 좀 편안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게. 조은서 씨와 함께 임혜슬 씨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배치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집중치료실에서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항상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거라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제가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뭐지 힘든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호사 일을 잠시 쉬고 있던 김혜수 씨도 기꺼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자원했습니다. 가정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맡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많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자원해준 의료인은 930여 명. 이 중 27명이 홈케어 시스템과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어떤 의료인들 중에서 정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병원,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서 같이 일해주시는 것, 의료인 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